여러분 반갑습니다. 6월 학력 평가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? 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궁금한 건 쉬웠어, 어려웠어? 그래서 나는 잘 본 건가? 뭐가 제일 어려웠지? 자, 그 궁금증을요. 해설 강의 직전에 좀 더 스피디하게 짚어 드리려고 제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오늘 시험 전반적으로 여러분 난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장 최근에 시험이었었던 3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설 강의 준비하고 있는 김도연 선생님과 제 의견은요. 3월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왜냐면 낯선 소재들이 많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 속도에 좀 주춤해서 하셨죠? 그러다 보니까 독해 있어서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나 고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꼭 정복해야 하는 킬러 문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? 의외로 어법 문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어휘 문제는요. 그 문장 구조들이 조금 어색해서 낯설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? 그리고 빈칸은 원래 어려우니까요. 우울해하지 마세요. 남아있는 시간 동안 특히 여름 방학 같은 데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빈칸 문제 세 번째, 네 번째, 이번 같은 경우엔 33번, 34번 경제 그리고 수학자들에 관련된 지문이 있었죠?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, 틀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의 학습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 의외로요. 최근에는 빈칸만큼이나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 유형 뭔지 아세요? 바로 문장 삽입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38번 그 기차 속도 움직이는 문제 있었죠?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지문 한 두 번, 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틈이 있어서 그 문장을 넣어야 하는지 의외로 선배들도요. 문장 넣기 이 논리 파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38번, 3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장문에 있어서 42번 문제가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다섯 개 중에서 좀 어색한 어휘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 훈련과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지 42번도 3월과 마찬가지로 조금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작년 대수능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밑줄 친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22번 문제 있죠? 자, 요거는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몇 점, 몇 점 이거보다는요. 나의 강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까지 이어갈 수 있는 똘똘하고 현명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짧은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자 그러면 저는 본격적인 해설 강의 내신 대비 특강에서 더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